이현정님, 강연계의 BTS 김창욱. 이거 싫다고 아까 그러셨는데. VS 영화배우 김창욱. 어떤 수식어 가져오신가요?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사실 지금 제가 뭐 영화배우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건 아니어서요. 지금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창욱 씨. 그냥 김창욱. 지금은 그냥 김창욱인 것 같고. 근데 연기는 잘하고 싶죠. 연기를 잘하고 싶죠. 사실 강연을 잘하고 싶진 않아요. 강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. 강연을 잘하고 싶었던 적은 사실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말을 잘해야지 이런 적은 없고 오히려 말은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이 좀 느껴지긴 하죠.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어떤 영화들에 출연하셨는지 또 이렇게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면. 그 첫 입봉작은 그 기술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. 거기에서 돈 먹은 회계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싱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악덕 사장 했고 그리고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 있었는데요. 이제 거기에서는 비리 경찰. 비리 경찰. 뭐 다 그런 것만 했네요. 왜 그럴까요? 그게 저랑 잘 맞다고 감독님이. 그게 뭐 강연에서 좋아 뭐 고상한 얘기 이런 거 전혀 영화에서는 안 맞고 당신 안에는 다 그런 게 지금 아주 잘 맞다. 그래서 주로 그런 걸 많이 했네요. 최근에 국제수사에서는 조개구이집 사장님. 조개구이집 사장님. 그래서 이제 돈 먹은 경찰분들 조개 구워주고 뭐 이런 거. 다 그런 영화. 왜 그러지? 뭐 많이 반성해야죠. 제가 뭐 그냥 착한 척하고 사는 그런 거지. 뭐 많이 반성해야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연기랑 그건 다른 거니까요.